메뉴와 일본에서 이 메뉴 하나로 장사진을 이루던 바로 그 메뉴 다마고산도. 제가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요 계란 첫 번째 꿀팁.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바로 삶으면 삶다가 터지거나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. 상온에 3시간 정도 보관해 주시면 계란 삶을 때 더 편합니다. 반숙 4개, 완숙 4개를 할 거예요. 반숙은 8분, 완숙은 12분입니다. 반숙은 8분, 완숙은 12분. 이거 파스타 면에서 많이 봤죠. 얇은 파스타는 8분, 좀 두꺼운 거는 12분. 비슷합니다. 기억해 주세요. 반숙은 8분, 완숙은 12분. 자, 그럼 계란 8개를 바로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 삶을 때 뭐 껍질 잘 까기 위해서 식초 넣고 소금 넣고 뭐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조금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삶기 전에 이렇게 몇 번 헹궈진 계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닭똥들, 뭐 불순물들, 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떨어져 나가니까 한 번씩은 무조건 씻어주세요. 정확하게 12분입니다. 계란이 삶아지는 동안 빵! 일반 식빵은 좀 약간 얇아서 누르면 찌그러지거나 그럴 텐데 아주 큰 식빵, 큰 사이즈로 제가 잘라서 다마고산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쿠팡에서 한 5,000원이면 사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다음날 와요. 사랑해요 로켓배송. 로켓배송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살았을라나. 자, 요런 통 식빵 제가 아까 계란 삶을 때 팁이라고 했잖아요. 첫 번째, 반숙은 8분, 완숙은 12분. 그리고 두 번째, 계란을 쉽게 껍질을 깔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다 삶아진 계란에 이 얼음물에다 이 계란을 넣어주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급격한 온도 변화에서 단백질이 수축이 되는데 껍질도 팽창이 되면서 껍질이 엄청 쉽게 까져요. 급격한 온도 변화. 이렇게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식초도 안 치고 뭐 설탕도 아무것도 안 줬어요. 여러분 진짜 쉽죠? 급격한 온도 변화만 있으면 껍질 벗기는 건 진짜 쉽습니다.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해 줄게요. 자, 아까 잘라놓은 빵은 에어프라이기로 이렇게 굽고 있고요. 노른자에다가 마요네즈 양은 한 3스푼 정도 될 거예요. 생크림도 조금 들어갑니다. 카스타드처럼 질퍽 깨질 때까지.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이 알갱이들도 더 고와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. 반숙한 계란 노른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그 질감이 쫀득쫀득해져요. 그 있잖아요, 반숙란 먹으면 쫀득쫀득한 그런 계란 맛. 계란 반숙까지 섞어주면 맛있는 크림이 되었습니다. 자, 여기 아까 그 흰자, 흰자는 많이 안 할 거예요. 그냥 식감만 나오게 요 정도의 식감만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. 아까 만들어 놓은 노른자를 바꿔서 흰자를 살살. 자,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. 잘 구워놓은 식빵에 그 위에 그냥 올려주세요. 사정없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빵을 그 위에 올려서 눌러주기만 하면 현지 본토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먹는다는 그 다마고산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진짜 맛있겠죠? 야, 이거는 비주얼이 진짜 미쳤다. 까먹었네. 후춧가루를 뿌려주세요. 안 마실래? 안 마실 수가 없겠네. 야, 진짜 부드럽다. 겉은 바삭한데 엄청 부드럽네요. 계란 노른자와 생크림의 부드러운 맛이 마요네즈의 그 산미와 부드러운 감과 그 후추의 강력한 맛이 더해져서 진짜 이 삼박자의 조화가 엄청 맛있습니다. 일본 본토에서 이거 진짜 맛집이라고 엄청 사람들 줄지어서 기다린다 하거든요. 여러분들 에그마요 맛집은 과연 어디일까요? 단언컨대 구독자분들의 집일 수가 있습니다.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오이시 오이시. 부드럽다가 일본어로 뭘까? 야메떼?